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저녁 시간, 이제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좀 편안하게 쉬고 계시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음료 하나 한잔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 또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커피를 마시니까, 뭐야, 카페인 중독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큰일입니다. 잠이 안 와. 숙면을 취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밤에는 절대로 커피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커피를 안 마시고 다른 걸 마실 것 같아. 차라리 술 마시잖아. 술 마셔도 좀 잠도 안 오는데. 하여튼 뭐 레모네이드나 이런 거 마셔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제가 레몬을 좀 좋아합니다. 레몬. 상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레몬을 좋아하는데 천혜장이 또 상큼하잖아요. 상큼. 상큼한 천혜장. 항상 레몬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저는 살아가고 싶다. 갑자기 내가 얘기해도 내가 웃기네. 제가 해도 제가 웃깁니다. 하여튼 레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레몬. 상당히 좋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란불. 이제 파란불 진짜 지긋지긋해. 파란불. 예전에는 진짜 빨간불, 빨간 색깔. 뭐 이게 참 그리웠었는데. 뭐 그립다고 해가지고 뭐 오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파란불이 완전 이제 친숙해졌죠. 친숙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개미들한테는 상당히 지긋지긋하더라.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파란색만 보면 쳐다보기도 싫다고요. 삼성 로고도 바꾼다 그래요. 삼성 로고가 파란색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볼 때마다 짜증난다고 이제 빨간 로고로 바꾸면 안 되겠냐. 삼성전자. 해병대 마크처럼 바꾸든지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개미들이 이제 삼성전자도 미련 없이 던지는 거야. 미련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반등하면 바로 파는 거야. 팔고 거기서 이제 발 빼는 거야.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 그래가지고 탈출 많이 했어요. 코스피 저점에서 한8%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은 계속 파는 거야. 지금. 하여튼 파는 겁니다. 한 달간 벌써 1조 2천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주가 반등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본전 찾자. 본전. 본전 심리 상당히 강하죠. 본전. 본전을 찾자.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투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거야. 회수하자. 회수하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요 종목에서 이제 매도세가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매도세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고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은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절반 수준으로 이제 뚝 떨어진 거야. 뚝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네요. 절반 수준으로. 오랜 하락에 지쳐 있는 우리 개미들. 하나, 둘, 주식장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뭐 열심히 했던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많이 떠나갔어요.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계좌도 녹아내려가고. 하여튼 1일 날 코스피는 0.03% 올랐습니다. 2452점 이후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달 4일 우리가 저점 2276과 비교를 해보면은 벌써 이제 8% 올랐어요. 코스피도 8%나 올랐다. 이 기간에 보니까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1926억을 산게 아니고 매도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얼마나 했냐? 7조 8526억을 이제 순매수했거든. 근데 이제 매도를 했던 거야. 이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과 완전 대비됩니다. 이제는 무슨 탈출 러시야. 지금 탈출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주식장을 떠받쳤던 개인들이 떠나면서 거래대금은 이제 반토막 나는 거, 반토막. 쭉 빠지는 거야. 반토막 났습니다. 거래대금이. 1년 전뭐 10조에서 20조 규모였던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이날 7조 1450억밖에 안 돼요. 10조도 안 돼. 이제는. 주식의 선박김을 보여주는 그런 상장 주식 회전율도 작년 7월에 보니까 2, 3%대에서 이제는 1% 초반에서 초반대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한 종목에 집중되는 거야. 단기 급등. 이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본전 탈출에 나선다는 거죠. 본전.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몰릴 수밖에 없겠죠. 본전 탈출. 최근에 한달 순매도 1등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LG 엔솔. 지난달 초만 해도 3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주가가 벌써 40만 원 회복을 하니까, 이제 개미들 막 팔기 시작하는 거야. 막 4천, 4천, 3,355억 정도를 파는 겁니다.
정신없이 파는 거야. 정신없이 지금 3355억 일단 팔고 보자 그겁니다. 상당히 많이 팔더라는 거죠. 지금 그것만 팔았냐? 지금 뭐 현대차도 한 200, 2171억 정도 팔았고 셀트리온도 많이 팔더라고. 2082억, 현대모비스 1784억 정도 해서 개미들의 매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폭탄 매물 나오는 거예요. 최근 한달 주가가 상승한 종목인데 또 개미들의 단골 종목으로 꼽히는 그 코덱스죠. 코덱스 레버리지 ETF도 결국 개인 순매도 5위예요. 5위. 이것도 많이 팔아. 1781억. 일단 팔고 튀자. 팔고 보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물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 하락에 이제 배팅하는 그 코덱스 선물 인버스 있어요. 두 배짜리 ETF는 개인 순매수 1등. 2055억이에요. 2055억을 기록을 했는데, 상당수 개인들이 증시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분명 또 한번 하락할 거야.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깐 오른 걸 가지고 착각하지 말자. 분명 또 한번 조정 온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개인들의 주력 종목으로 꼽혔던 우리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는 매도세가 관찰이 되는데, 개인들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1163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웁니다. 팔아치우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네이버 한 502억 정도, 카카오 381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해요. 무조건 팔고 치는 거야. 개인들이 이들 종목을 팔아치운 이유는 뭐냐? 단기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삼성은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요즘 보니까 마케팅비하고 뭐 인건비 이런 게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훼손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익성 안 좋다. 벌써 그렇게 예상을 해요. 또 개인들의 그 매매는 큰손들과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그 최근 한 달간 삼성을 5,460억 정도로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수 종목 1등이고요.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 1위는 네이버예요. 1,939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LG엔솔, 뭐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 개인 그 순매도 종목 대부분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받은 거예요. 개인이 팔면 뭐 외인 기관이 사는 거겠죠.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했는데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키움증권에 보니까 증권사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10개 종목 모두 손실이래. 모두 손실. 근데 고객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야. 보니까 개미들 거의 손실이다. 그 보유 계좌 수가 가장 많은 삼성은 평균 매수가 72,447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카카오의 손실도 한 28.7%에 달한다고 하죠. 카카오. 2위 카카오. 카카오도 최근 한달 주가가 10%가량 반등을 했지만은 개인들 평균 그 매수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요. 평균 매수가가 104,651원이니까. 네이버 마이너스 22.8%, LG전자가 마이너스 25.85%고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41%입니다. 손실이 큰 주요 종목으로 현재 꼽힌 거고 있는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 15.5%의 손실을 내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여튼 이렇습니다. 상황이 자 파란불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해. 우리 개미들 삼성전자도 미련 없이 던진다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던지고 싶습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